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필라테스 업계에 대해서 조금 사이다 발언도 좀 할 것 같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이나 생각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려고 컨텐츠를 하게 됐어요. 일단 우리나라의 필라테스 현주소, 제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해요. 갑하고요. 일단은 이 업계 자체가 너무 포화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다들 중구난방으로 방향성을 잃고 이렇게 약간 헤매고 있는 강사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물론 필라테스라는 강사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도전하는 그런 마음은 너무 저는 좋지만, 누구나 아무나 필라테스가 될 수 있다라고 자격증 과정을 홍보하고 또 필라테스 강사로서 이제 방향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필라테스 센터들의 개수가 헬스장보다 많아진 지가 꽤 됐어요. 역세권인 어떤 동네에서는 필라테스 센터가 최소 10개, 작은 데까지 하면 10개를 그냥 넘어서는 동네도 이미 너무 많아졌고요. 어떤 데는 같은 건물에 필라테스 센터가 상가 하나에 두세 개씩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이미 경쟁이 너무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공급이 조금 멈춰야 되는데 수요는 조금씩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근데 공급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센터가 많아지면은 강사들도 필요해요. 강사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강사들이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격증을 따자마자 어떡하지? 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게 됐네? 내가 어디서 어떻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부터가 이제 헷갈려지는 거죠.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 한 30, 40개 이상의 자격증 협회가 있습니다. 일단 필라테스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 굉장히 쉽고요.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디에 가서 자격증 과정을 등록을 하고 뭐 3개월에서 1년치의 과정을 통해서 최소 한 200만원에서 맥시멈 한 1200만원 이상까지의 금액을 내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하나의 자격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회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를 믿고 필라테스를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들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이토록 중심이 되게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필라테스 자격증을 그냥 무작정 딱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저는 너무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필라테스 자격증 과정은 3개월에서 뭐 보통 평균 6개월 이내에서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 6개월 안에 일반인 기준에서 필라테스 경험이 아무리 회원 입장에서 있다고 해도 6개월 안에 하나의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부터 내가 곧바로 취직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현실은 굉장히 어두워요. 왜냐면 실력이 없으니까요. 자격증을 땄다고 실력이 갖춰지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자격증이랑 실력은 달라요. 근데 저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는 분들한테 솔직히 뭐라고 쓴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자격증에서 멈추면 안 되는 직업이 필라테스 강사라는 직업이고요. 자격증을 따면 그때부터 그 책을 내 걸로 만들면서 자꾸 경험을 쌓아야 돼요. 어떤 경험? 내가 스스로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이해하는 몸의 경험. 그 다음에 가까운 가족부터 지인들을 경험하는 티칭 경험. 그 다음에 눈으로 사람들이 필라테스를 하는 그 다양한 움직임을 익히는 옵저, 관찰의 경험이 되게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 모던 협회와 클래식 협회가 있죠. 저는 두 가지 다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예요. 근데 이 클래식 협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 안에서 사전 레슨도 받아야 되고요. 그 과정 안에서 티칭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내 몸으로도 이 동작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완벽한 동작을 바라는 게 아니라 시작보다 더 나아진 동작들, 그리고 점점 더 점진적으로 몸에서 이 동작을 이해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모던 쪽의 계열에서 협회들은 대부분 그런 가르치는 티칭 경험과 옵저, 관찰하는 시간을 조금 더 배제를 하고, 이 사람이 이 운동을 하면 되게 좋지만 못해도 괜찮아요. 잘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제가 가르침을 받았던 곳에서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라테스를 이해하는 관점 자체가 이 모던 쪽 계열하고 클래식 계열하고는 저는 너무 달랐어요. 저는 모던 쪽 계열을 취득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바로 클래식 쪽으로 이제 취득을 했고, 클래식 쪽으로 저는 수업을 많이 하면서 클래식 쪽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마음에 들었냐면요, 클래식 필라테스를 하면서
필라테스를 저는 이미 21살, 2010년쯤에 모던 계열 쪽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께 매트 과정을 수료를 받았거든요. 그로부터만 해도 저는 이미 10년, 필라테스를 처음 만난 지가 10년이 된 거네요. 근데도 필라테스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필라테스는 완벽해질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존경스러운 필라테스의 아버지죠. 조셉 아버지께서 필라테스를 만들었고 거기서부터 파생이 된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 밑으로 이제 수도 제자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갈래로 계속 계승이 된 건데 그러면서 조셉 필라테스가 맨 처음에 기준을 잡고 정했던 필라테스에서는 계속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던 계열과 클래식 계열에서도 계속 이제 뿌리가 많아지면서 점점 이게 필라테스인가? 필라테스에 뭔가를 더한 운동인가? 약간 저도 약간 여기서 헷갈림이 되게 많아졌었거든요. 근데 결국 필라테스는 하나의 운동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구 한 사람도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운동이고 확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학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계속 수련을 하고 있고요. 매트 필라테스, 기구 필라테스 몸으로 계속 느끼면서 다른 선생님들의 레슨도 받고요. 그 레슨을 받는 다른 선생님들을 관찰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레슨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바디, 이 사람의 몸과 마음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잘 가르치는 사람은 보는 눈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필라테스 할 때. 유창한 해부학적인 용어와 필라테스 용어를 막 구현을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절대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필라테스는 1대1로 이 사람이랑 나랑 바디와 티처 간의 마인드 투 바디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에너지를 나누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회원이 내가 수업을 진행하는 이 한 타임 동안 만족스러운 수업을 받았는지 또는 내 몸의 기분이 좋아졌는지 몸의 편안한 정도가 나아졌는지 아픈 곳이 개운해졌는지 이런 다양한 항목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 사람은 나랑 좋은 선생님이고 잘 맞는 강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라테스 강사라고 그러면 해부학 용어 막 다 알아대지 않아요? 해부학적인 용어보다도 중요한 게 파워하우스. 필라테스에서 다루는 속근육의 에너지 원에서부터 에너지 기전에서부터 팔다리, 몸의 박스, 어떻게 움직임이 나아가는지 예를 들어서 저는 헌드레드라는 동작을 하나 가지고도 저희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있는 강사들이랑 1시간을 넘는 세미나, 그냥 워크샵, 그냥 스터디를 하거든요. 헌드레드를 하나 가지고도 정말 한 30시간 이상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헌드레드가 단순히 누워서 내가 상체를 들고 다리를 뻗고 펌프를 100번 하면 동작이지만 단순하게는 그 안에는 어깨의 열림, 어깨와 팔의 연결, 펌프가 어깨에서 왔는지 삼두에서 왔는지 손목에서 왔는지 또는 이 몸을 등에서부터 연결된 팔의 뻗음으로 나타났는지 또는 그 안에서 꼬리뼈를 너무 과하게 말진 않았는지 척추의 정전이 단순히 뉴트럴에 포커스를 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올바른 C컵으로부터 나타났는지 골반이 편안한 상태에서 다리를 뻗어짐이 단순히 대퇴의 그리핑이라든지 그런 꽉 조임이 아니라 허벅지 안쪽과 파워스의 연결로부터 이너따이,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과 햄스트링까지 다 연결된 선상으로 발끝까지, 손끝까지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는지부터가 지금 저는 이 헌드레드에서 필요한 구간에 하나 일면만 훑은 거예요. 이 정도로 헌드레드도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고 롤업도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에요. 롤업이라는 거는 아직도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롤업 해야지 하면 안 돼요. 롤업은 단순히 복근이 있는 분들, 복근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롤업 동작만을 목표로 저는 롤업이 안 돼요. 어떤 일 롤업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롤업 운동이 절대 복근 운동이 아니며 하루아침에 되는 운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필라테스 운동의 특성이에요. 필라테스는 삼두 운동, 광배 운동 이런 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때로는 어떤 강사분들이 회원님 오늘은 광배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볼게요. 물론 광배근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을 시키는 동작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원님 오늘은 중둔근 운동으로 수업을 이끌어가 볼게요. 그거는 필라테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근육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몸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몸과 마음을 연결해서 이 회원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냉철하고 예리한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키우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경험이에요. 그리고 태도고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들이 자신감 있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 경험도, 아무 지식도, 아무 실력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감만 있으면 그거는 자만심이죠. 그리고 약간 근자감이 되겠죠. 근데 실력이라는 거는 일단 경험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꾸준한 경험이 필요한데 그러면 저는 완전 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눕혀놓고 어떻게 올바른 수업을 하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자격증을 티칭 경험 한 번도 없이 따셨다면은 가족이든 남자친구든 남편이든 뭐 언니 동생이든 친구들을 자꾸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티칭 연습을 계속하는 시간을 최소 저는 100시간 이상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바디한테도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요. 계속해서 이 사람의 바디가 내 목소리로서 내 에너지로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좋은 강사로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필라테스 강사들한테 약간 생각보다 무료함이 좀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회의감도. 왜냐면 되게 그럴싸해 보여서 자격증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현실은 어두운 거죠. 근데 그거는 다 어쨌거나 선택을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책임감 없이 어느 하나의 직업을 선택했다면 그거는 조금 섣불렀던 선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정말 하나하나 노력을 하면서 내 몸도 발전을 시키고 내 태도도 발전시키고 내 마음가짐이 계속 발전을 해야 돼요. 좋은 선생님으로서 그 다음에 계속 티칭이 자신감 있게 이런 퀸으로서 그 다음에 뭐 핸즈온으로서 어디 가서 핸즈온 테크닉만 절대 워크숍으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과한 터치로서 이 회원을 더 잘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움직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봤거든요. 핸즈온의 기술을 키우지 마시고 이 회원이 움직임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의 더 좋은 움직임을 위해서 어떠한 큐를 줄 수 있는지 어떠한 방향을 줄 수 있는지를 스스로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헌드레드라는 동작 하나를 가지고도 이 사람한테는 이런 서포트, 이런 큐잉, 이 사람한테는 어느 곳에 대한 핸즈온, 그 다음에 터치 테크닉,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터치 없이 그냥 완전 말로만 큐잉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절대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티칭 테크닉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알게 되시는 분들은 약간 충격을 먹었을 수도 있지만 이게 필라테스 강사로서 필요한 자질 그리고 애티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SNS에 필라테스 해시태그 그 다음에 해시태그 필라테스 강사 그 다음에 필라테스 뭐 협회 정말 다양한 해시태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게시물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럴싸해 보이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직업을 선택을 하는 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왜냐면 내 미래가 달렸고 다른 누군가의 삶을 총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게 필라테스 강사거든요. 필라테스 강사는 정말 책임감 있고 태도가 정말 좋아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오는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를 했고요. 정말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단순히 한 시간의 시간을 그냥 때우기 위해서 단돈 얼마를 벌기 위해서 이 사람과의 시간을 보내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필라테스 강사라면 저는 지금 당장 그 일을 멈추고 내 지금 필라테스 현 주소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채찍도 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뭐라고만 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필라테스는 되게 어려운 운동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발전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뭔가에 돈을 투자해서 계속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배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 하나의 방향성을 두고 필라테스가 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고 단순히 뭔가 드러내는 거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좀 내가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깨달음을 느끼는 그런 강사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필라테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피드백을 받거든요. 근데 정말 특이한 동작들로 정말 이것저것 막 기구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막 운동 영상 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제 눈에는 그게 파워아웃으로부터 움직임이 아닌 거가 다 보이거든요. 조금 제가 만약에 그 아무 영상이나 동작을 만들어서 막 파워아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신기한 동작을 하는 영상을 올렸다면은 저는 제가 한 2, 3년 뒤에 더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굉장히 이득을 많이 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필라테스랑 일반적인 그런 피트니스적인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이랑은 요가랑은 다 결이 다르고 움직임의 기전이 다른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필라테스 센터, 필라테스 강사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